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고요. 얼마 전에 대장 용종도 제거했습니다. 저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지병도 있고 얼마 전에 대장 용종까지 제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은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에게는 어떤 보험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제 기저질환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걱정도 많이 되시는 데다가 또 용종 제거까지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는 이제 보내주시질 않으셨는데 이 시기가 최근에 2년 이내인지 용종 제거를 수술을 하신 건지 1년 이내신지 아니면 3년 이내신지에 따라서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거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할인율을 보면요. 체증률을 보면 보험료가 좀 저렴한 걸로 일단은 가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저렴한 보험은 건강체로 가입하는 보험이 가장 저렴한 보험이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기저질환이 있으세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혈관 질환에 좀 취약한 이런 부분 지병을 지금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전에는요 유병자 보험이 325 간편보험이라고 해가지고요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없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고 3개월 이내에 추가 진단이나 소견이 없다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좀 더 할증이 약하게 되어 있는 보험이 나와 있어요. 335 보험이라고 해서요. 2년 이내를 3년으로 늘려놨거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할증 보험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간편 325 보험은 좀 할증이 많이 되어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335 보험은 그보다는 좀 더 저렴한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종 제거 수술도 수술이지만 간편 보험에서는요 일부 회사에서 이 경증 질환으로 해서 그냥 인수를 해주는 이러한 보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지혈, 고혈압. 고지혈, 고혈압 이런 부분들만 해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술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난 수술했으니까 2년이나 3년 기다려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회사별로 상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35 보험, 중할증 보험으로 예외 질환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뭐 용종 제거 수술이 아니라 아까 2교시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좀 중대한 수술을 했거나 이러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뭐 3일 보험이라든지 3, 2보험 아니면 5만 보는 아까 2교시에서 암에 대해서 5보험 말씀해 주셨는데요. 5보험이 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대 질환에도 적용이 되는 보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만 보는 보험으로도 내가 입원이나 수술이나 경증 질환 중대 수술을 했어도 그리고 또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